2대0으로 져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상대가 좀 평소에 안 하던 픽을 잘 준비했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분명 뭔가 1, 2경기 하면 초반에는 다 좀 유리하기도 했고 좀 유리한 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잘 못 살린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뭐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다 뭐 감독인 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2라운드 때는 좀 유리한 경기 안 놓치는 게 일단 제일 큰 숙제 같아요. 그것만 돼도 승리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제 뭐 JB 같은 경우에는 좀 바텀 쪽 보는 눈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영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페이트 선수는 저희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유리한 게임을 그르치는 경우가 진짜 최근에 엄청 많았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영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일단 1라운드 전패를 해서 되게 팬분들이나 특히나 저희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. 1라운드 때는 확실히 좀 달라져야 되겠죠.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선수들 전부 다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게 신기한 게 연습 과정은 좀 좋아지고 있는데 대회만 오면 약간 좀 설명하기 힘든 게임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. 약속된 플레이가 일단 있는데 약속된 플레이조차 좀 안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1라운드 전패해서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2라운드 때는 잘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